오늘도 병원에 와서 꼬치꼬치 묻고 갔어요. 아직도 그 사건에서 손을 안 뗀 모양이에요. 가게 아주머니가 그러는데 과자 같은 거 도둑맞지 않게 조심하라 그랬대요. 그냥 죽여버리죠. 내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놈의 정기를 한번 빨면 되니까. 그건 안 된다. 그랬다간 일이 더 커질 수도 있어. 일단 저놈이 우리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다이아나? 네? 너랑은 병원에서도 마주쳤으니까 너에게 임무를 주겠다. 우리에게 접근하는 이유가 뭔지, 우리에 대해 얼만큼 알고 있는지 알아오너라. 제가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왕고모님 명령이잖아. 야, 온다 온다. 잠시만요. 야, 너 진짜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사가니 이러고 가라 그랬단 말이야. 뭐야? 다음 기회 또 다시 보여주지 마. 엘마.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어머, 그때 그 형사님? 아니 여기서 또 만나나요? 근데 이 동네는 웬일이세요? 그러니까 친구 집이 저쪽에 잠깐 왔다가 저런 이상한 사람을 어쨌든 너무 감사해. 감사하긴요. 근데 우연치고는 좀 자주 만나네요. 그러게요. 제가 오늘 너무너무 고마워서 한참 사는 거예요. 부담 갖지 말고 드세요. 네. 잘 마시겠습니다. 오늘 그 환자분 퇴원했어요. 어떤 환자분이요? 그거 왜 있잖아요. 청담동 클럽 살인사건 목격자. 퇴원해도 제가 집으로 계속 찾아갈 겁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아니 뭐 시체도 없다면서 캐내봤자 시간 낭비 아닐까요? 아니요. 전 이 사건에는 분명히 무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잿가루가 떨어져서 유리창이 박살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저는요, 분명히 초자연적인 무언가가 이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외계인일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은 늑대인간이나 뱀파이어일 수도 있어요. 네? 뱀파이어요? 아, 잠시만요. 여보세요? 아, 예, 반장님. 예? 쌍문동 갈고리파가요? 자식들이. 예, 위치가. 예, 알겠습니다. 스카맨. 안테나가 떴다고요? 저 수첩에 웬만한 정보는 다 적혀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잘 마셨습니다. 네. 나중에 언제 뵐지 모르겠지만은 또 뵀으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택시는 제가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아, 어쩌지? 빈손으로 들어가면 왕고모님한테 혼날 텐데. 택시. 옳지. 예. 태연 씨, 어서 타세요. 오늘 즐거웠어요. 많이 해가세요.
선전이고 나쁜 놈 시키들 사진밖에 없잖아. 이놈이 알고 있는 건 뭐 별로 없구만. 아휴, 정말 다행이구나. 수고했다 다이애나. 예, 왕고마님. 아휴, 이제 두 발 쭉 뻗고 잘 수 있겠네. 어, 누구세요? 동사에서 강력발에서 나왔습니다. 어머, 어떡해요. 내가 진짜만 들을까? 지금 들킨 거 아니에요? 어, 이거 처치해버리죠. 어머나! 아니, 형사 아저씨께서 여기 또 어쩐 일로 오셨어요? 현영 씨, 정식으로 사귀고 싶습니다. 네? 네? Come with me, we'll dance the night away. I'll take you to the